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로운 가족분을 한번 인사를 드려야 돼요. 예, 채널 K 가족, 마감시황 가족, 인사드리고, 오늘 팀장님 나오세요. 예, 이 시간만 되면 저보다 더 기다리시는 분, 예, 서상현 팀장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연구원님 함께 모셔봤습니다. 박시은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방송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장 먼저 좀 오늘 시장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전일 이제 국제유가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미국 증시의 상승분이 축소되자 한국 증시는 이제 하락 출발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어젯밤 연준의 부양 정책과 세부 내용이 공개되고 국제유가도 급등하며 장중 2.49%까지 상승했지만 오후 들어서 이제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고 차익 매물이 철회되면서 1.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를 살펴보면 우선 연준이 대규모 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와 지방채 매입을 추진하고 나아가 최초로 정크본드와 CLO 매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파월 의장은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될 때까지 강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이에 따라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높은 660만 건을 기록했지만 시장에 미쳤던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OPEC 플러스 긴급 화상회의에서 진행됐던 원유 감산 논의가 멕시코의 거부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유가가 10% 가까이 급락을 했고 이에 따라 미 증시 역시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 증시는 부활절 연휴로 외국인의 매매가 감소한 가운데 개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으나 시장 베이시스를 감안하여 기관의 프로그램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전에 장중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바이오, 금융, 철강업 등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승을 이끌던 미국과 중국의 IT 기업들이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관련 업종은 부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연기금 순매수세를 힘입어서 장 막판 전체적으로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종목도 지금 지수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 주역은 연기금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 흐름 좀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네. 와, 오늘 변동성, 예, 코스닥 진짜 와, 이렇게 된 그런 흐름인데 아무튼 다시 한번 제자리를 다시 찾아가고 있고 지금 장 마감 무렵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연기금이 일단 들어온 건 있는데 연기금 등이겠죠. 연기금이 아니라. 연기금 등.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기계적인 흐름도 있을 근데 것이고. 근데 그게 네. 연기금인지 그건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 매수처럼 인덱스 매물에 들어온 것인지 아무도 모르죠. 네. 연기금이라고 하면 안 되죠. 어째 후자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물 쪽에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금 뭔지 모르게 땡기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긴 해서 예, 수급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가 되고 여기 지수가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지금 시장 오늘 시장은 일단 오늘 저녁 미국 쉬죠. 네. 그다음에 유럽도 쉬고 네. 그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유럽 대부분 다 쉬고 부활주일 전후로 해서 연휴가 많고요. 네. 보통 이러한 경향들을 보일 때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그 개인 투자가들이 매수 매도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60에서 전체 그 매수 매도 비중을 보면 60에서 65% 가끔 우리 증시도요. 네, 우리나라가 매수 매도를 네. 할 때 그리고 뭐 보통 때 그 정도고 좀 가끔씩 한 70%대까지 올라오긴 하는데 오늘은 그 매수가 한 75%, 76% 정도 되고 매도가 한 72%. 그럼 기관하고 기관 외국인은 다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의 쉬었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가 좀 넘거든요. 네. 10%대 뭐 초중반인데 지금 뭐 한 10% 내외. 그러니까 약간 줄었고요. 기관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만 좀 특별하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하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 아, 네네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심청 같은 경우는 거의 2% 가까이 급락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그러니까 좀 벗어나는 게 신기하네요. 또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예. 개인들의 힘이에요. 그러네요.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볼게요. 야, 아침부터 국제유가 문제가 있었고 연준이 전례 없는 강력한 정책을 펼치긴 했지만 이미 시장에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고 주식시장에는 큰 영향을 안 주는 이슈거든요. 다만 이제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는 괜찮아요. 네. 이게 그리고 하일드 채권 일부를 좀 매입을 한다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투자 심리 자체는 안정을 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지만 그와 관련된 것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던 내용들. 물론 이제 일부가 좀 더 포함돼가지고 뭐 긍정적이지만 어제 미국 증시도 뭐 큰 폭의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확 밀려버렸던 게 많이 밀렸죠.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그 반도체 업종을 비롯해서 기술주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 있다는 것 때문에 차익 매물 나온 거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국제 유가가 급락을 했는데 OPEC 문제가 일단은 미국장 끝나고 나서 OPEC 합의 실패했죠. 네. 멕시코 때문에. 이게 지금 그게 좀 제가 애매한데 지금 다음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100% 만장일치가 되나 되는 멕시코 빼고 다른 데 다 쿼터제 내리면 안 되는 거고요. 네, 내리면 멕시코는 혼자서 감사하죠. 아, 혼자서 이제 계속 하면 근데 멕시코뿐만 아니라 몇 개 국가가 좀 반대를 했었고요. 아, 멕시코가 좀 핵심이었던 것 뿐이지. 그리고 또 되는. 하나가 문제가 네. 뭐냐면 이 시점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일단은 쿼터제를 유지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4월 1일부터 쿼터제가 벗겨지면서 사우디나 이런 쪽이 확 늘려버렸거든요. 네, 그렇죠. 그랬는데 만약에 오늘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지금 현재 보도된 내용대로 그걸 줄여버리면 사우디는 한 100만 배럴, 100한 20만 배럴 밖에 안 줄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시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해진 게 하나도 없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얘기를 안 했네요. 지금 할 그렇죠. 수가 없었던 모양이네요. 그렇게 네. 돼버리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엄청나게 나쁜 이슈거든요. 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빠졌어야 돼요. 근데 그렇죠? 그거를 주도할 만한 그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인 주식.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네. 몇몇 종목들 위주로만 매수를 할 뿐이지 적절히 시장에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선물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다음 주 화요일이나 이때가도 다음 주 월요일 날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그때쯤 되면 어느 정도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월요일부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빠졌던 이거는 일부 코닥의 일부 종목 때문에 그러잖아요. 모 종목 때문에 그 뭐 검찰 수사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훅 빠지면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갑자기 밀렸어요. 네. 그 다음에 중국도 이때 같이 밀렸었는데 그 중국이 빠질 때 IT 업종 위주로 특히 5G라든지 광대역통신 그 다음에 하웨이 관련주들이 3% 4%씩 급락을 하면서 IT 업종들 같이 밀려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랬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면 이 빠졌을 때 그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들 그 다음에 IT 업종들이 같이 빠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감사하죠. 개인들이 막 사면서 끌어올려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밀 때마다 사시는군요. 그러면서 네. 개인의 힘. 그러니까 주식시장 가끔씩 보면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나로 뭉쳐버리는 경우 이 힘은 외국인들이 섣불리 못 움직여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 가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사자도 개미들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불개미들이 막 몰려버리면 사자 그냥 뼈만 남고 사라지죠. 아, 거기 불개미가 세지. 그렇죠. 예, 이게 뭉치면. 그렇죠.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그냥 손으로 이렇게 죽이면 끝나는데 네. 뭉치면 굉장히 무서워지는 무섭죠. 거죠. 네. 그게 오늘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나라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다 부진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는 일부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야 지금 현재 외국인이 이렇게 순매수를 하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베이시스가 -1.35 뭐 이래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거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 차익거래도 지금 일부 좀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모 기관, 세종시에 있는 모 기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차익거래니까 매도가 나왔는데 연기금 등이 플러스예요. 그 말은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주에 있는 모 기관이 끌어올리는 거죠. 그것도 좀 있고요. 네, 이번에는 이게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그쪽을 같이 올리는 거네요. 그래서 네. 시장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왜 크게 이제 4% 가까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을 주지만 반등폭이 플러스로 안 가는 그치.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은 같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의 비중 자체가 90%가 넘었어요. 오늘. 원래부터 아니 오늘. 오늘? 오늘 보통 한 85에서 90%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개인 비중이. 그다음에 그 외국인이 한 10% 정도 하고 기관은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다 그런 상황이고 개인들의 비중이 좀 늘어나면서 좀 올라가고는 있지만 적절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하고 시장 전체를 이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다 올렸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집중적으로 코스피 쪽에 더 접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네. 그 전주에 있는 기관이 그 이걸 좀 끌어올리면서 오 네. 들어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불안불안하죠. 알겠습니다. 이 불안불안하다는 말씀이 더 좀 불안한데 예. 전략으로 좀 알아볼게요. 다음 주장의 전략으로. 예. 자, 동시효과상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한숨 돌리시고요. 자, 동시효과상 보겠습니다. 현재 플러스권입니다. 현재 1.3%. 확실히 좀 둘이 합치니까 좀 세네요. 1.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1860선의 움직임이고요. 사실 코스닥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좀 상승, 그러니까 회복의 어떤 힘은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0.7%의 하락까지 좀 낙폭을 줄였습니다. 장중 저점을 보게 되면 3.7%까지 급락했었거든요. 이런 점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흐름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빠르게 낙폭을 줄이고 상승을 하다 보니 종목들의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장이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장 다음 주장의 마감 전략, 다음 주장의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